라면 먹을 게 있어요. 예, 요즘 게가 제철이죠. 예, 풍년인지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풍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게값도 가격이 싸졌더라고요. 그럼 거의 뭐 풍년이란 얘기겠죠. 예, 그래서 어머니가 사다가 게장을 담궈 놓으셨는데, 에 이런 뭐 낚싯줄인가 이렇게 담겨 있네요. 예, 너무 오래 삼켰나. 좀 살이 좀 사갔는데. 쫙 뜯었는데 알이 없다. 그래도 살은 좀 있네요. 살은 좀 있고 딱 해서 어우 살 뜯어 살 쫙 발라먹는 맛이 좋고 진짜 그 바다 같은 데 놀러가서 이 게장 사다가 푹 쪄서 먹으면 진짜 그 맛이 최고죠. 아이고 날아간다 막. 그 살은 살살 녹습니다. 예. 조금 뭐 위생상으로 치지 못하지만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살 촤악 아주 돼 있는데 초점이 안 맞아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에 안 맞는 건. 예, 아주 그냥 이게 순살이죠. 아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 혹시 그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 게맛살 그게 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게맛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그 생선 잡살이거든요. 싼 거. 예, 요 게하고는 전혀 다른 거 다른 거고요. 그냥 살살살 녹은 데다가 지금 담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오늘 담그셨다고 그래가지고 좀 별로 안 짭니다. 조금 좀 하루 이틀 되면은 점점 간이 배가지고 나중엔 좀 더 짜지고 좀 살이 뭉개지는데 빨리 드셔야겠죠? 예. 아, 살살 녹네요. 아, 손 깨끗이 닦았으니까 위생상 걱정하셔도 되고요. 예, 맛있는 게살. 제철이니까. 그러니까 뭐 정 어려우시면 게장 안 담그셔도 되고요. 그냥 사다가 그냥 찜통에다가 탁 쪄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되니까 아주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다.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싸고 좋다고든 싸고 좋으니까요. 네, 요즘 전통시장, 대대시장 가시면 저렴하게 많이 판매하고 대형마트에서도 많이 판매하니까 한번 맛있게 담가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